네,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. 이 결선 투표제 이거는 사실 마땅히 필요합니다. 저희는 지난번 87년에 6.29 선언 후로 헌법을 그 여야가 만들 때 이 결선 투표제, 정부통령제 이것을 강력히 야당이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 민정당이 듣질 않아서 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어느 땐가 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다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의 개헌 얘기를 자제해 온 것은 그동안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엉뚱한 일이 생겨서 내각 책임제 개헌하겠다고 달라질까 봐 개헌 소리를 개소리도 못하고 그동안 입담을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결선 투표제, 러닝메이트, 정부통제 그리고 막 그런 일은 없지만 단일 후보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신임 투표받는 이런 세 가지 문제는 돼야 하는데 이건 모두 개헌을 요한 사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 적어도 이 문제는 이번에 안 되면 이 다음이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